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자, 자기소개. 안녕. 찔밥고에서 전학 온 김동원이라고 해요. 여기 덕재 옆자리 비었으니까 일단 오늘은 저기 앉아서 수업 들어라. 하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 옆자리야. 이번 학교에서도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지? 어이! 전학 온 첫날부터 이 몸과 겸상을 알아들다니. 내 놈, 목숨이 두 자릿수는 되는 거냐? 미안, 딴 데 앉을게. 덕재야, 난 못 참겠어. 죽일까? 조금만 참아, 형. 곧 기회가 올 거니. 전학 온 첫날부터 저 쌍둥이 형제에게 찍히다니. 전학생 녀석, 운도 지지리도 없구만. 뭐야, 여기 완전 꼴통학교잖아. 아이씨, 또 전학 가야 하나. 자, 다들 헛소리 그만하고 수업 시작해야 하니까 자리들 앉아. 다행이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듣는 애들이구나. 1교시는 생물 시간이니까 이 반에서 가장 강한 생물을 가려내겠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네? 아유, 원망하지 마. 전학생 깜짝이야. 야! 마치 기습을 예측한 듯한 신속한 공격. 저 자식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 괜찮아? 이 자식, 감히 우리 형을 절대로 절대로 용서 못해! 미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갑자기 왜 저래? 형제 이쪽으로 숨겨져 있던 재능이 각성하게 된 건가? 이 정도의 살기라니. 전혀 기세만으로 이미 형을 뛰어넘었을지도. 이런 덕재군,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죠. 반장! 그치마 이 자식이 우리 형을! 지금 반장인 저의 말을 거역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저 무서워 보이는 애가 찍소리도 못하다니. 겉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싸움을 잘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제가 처리할 예정이니까요. 저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전학생. 저 녀석은 방금 전 쌍둥이 형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고. 우리 학교는 철저히 힘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되는 곳. 반장이라는 직책은 곧 그 판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이라고. 당신은 이미 제 사정거리 안. 도망치기에 늦었습니다. 페이트자 해치우세요. 예스 마스터. 으아! 페이트자! 장난 녀석,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뭐야, 얘네들 장난치는 건가? 큰일 났군. 반장이 당해버렸으니 어둠의 학생회가 움직일 거야. 무슨 학생회? 어둠의 학생회. 학생회장을 필두로 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찾아 단죄하는 극악무도한 집단. 전학생 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녀석들에게 당해내는 건 무리야. 누가 극악무도한 집단이라는 거지? 이 목소리는 어둠의 학생회 간부 서열 4위이자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메이플 270레벨을 달성한 시프 마스터 검은 마법사 사례자 라크론. 도적이 되고 싶은 자는 나야. 저 그렇게 있으면 머리에 피 안 쏠려. 마스터 클래스의 도적이 되기 위해 피를 깎는 노력으로 단련한 나에게 이 정도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 다크로드까지? 애초에 내가 당해낼 상대가 아니었던 건가? 아니, 나는 그냥... 어둠의 학생회에게까지 손을 댈 줄이야. 전학생,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런 무모함 싫지는 않을지도. 좋아, 난 이제부터 네 녀석을 응원하겠다고. 다크로드를 쓰러뜨릴 줄이야. 전학생 녀석 꽤 하잖아. 그래봤자 그 녀석은 우리 어둠의 학생회 중 최악체. 고작 저런 애송이 하나 이긴 걸로 기고만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단 한 사람 때문에 학생회 간부 총원이 집합하게 될 줄이야. 전학생의 존재감 그 정도라는 거냐. 위험한 녀석은 싸기 자라기 전에 밟아놓는 게 학생회의 방식. 그나저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크로드를 쓰러뜨리다니. 전학생 내놓 설마하던 폐기 사용자인 건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잠깐, 이건 어쩌면 기회일지도. 이가 이번 학교에서는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안 되겠군. 피해 철괴술사 김동원이 부활할 때가 된 건가. 피해 철괴술사라니,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 있을 리가 없지. 나의 이 이명을 듣고 살아 돌아간 녀석은 없었으니까. 내 녀석 대체 뭐냐. 그 수많은 직원의 흔적들은. 거짓말. 대체 얼마나 많은 수라장을 해쳐왔길래. 어때, 이래도 덤벼볼 텐가. 농담하지 말라고. 어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잖아. 이거 어둠의 학생의 식이나 되는 자들. 고작 전학생 하나의 겁을 먹던 내 녀석들 전부 간부 실격이다! 회장! 오셨군요. 전학생 녀석, 회장님께서 직접 나섰으니 이제 내놈도 끝장이라고! 오늘도 이 몸의 학교에서 날 띄워주셨고 가군 있겠지. 회장이라고 해봤자 고작 학생 수준에서의 이야기. 세계국급의 나에게 주먹이 닿을 수나 있을 거라 생각해. 함정인 게 뻔히 보이는 도발이군. 하지만 그 도발 넘어가 주겠다! 잠깐!
진짜로 싸우는 거야? 과연 철기술사, 이 정도 공격은 간지럽다 이건가? 내리구나, 쓰러지는 것 좋지. 학교의 주인이 바뀌었다! 라크슈이르 의식에 따라 이제 당신이 학생 회장입니다. 아, 이것이 권력의 맛, 달콤하게. 아이! 거기 문화대가리! 지금 학교의 주인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다니! 내 녀석, 뭐하는 놈이지? 전학생! 그 사람만은 건드려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인데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번엔 또 어둠의 학생 대통령이라도 되냐? 그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두상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